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선행학습, 애굽과 성경, 애굽의 운명을 결정한 요시아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51쪽에서 56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 북이스라엘은 7번의 쿠데타를 통해 19명의 왕이 등장했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20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나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정말 어쩌다가 한 명씩 괜찮은 왕이 등장하곤 했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오랜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를 지나오면서도 지키지 않은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이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 왕은 하나님과 백성 모두에게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 당시 국제정세는 무서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오랜 친구 나라였던 스키타이의 배신으로 메대와 손을 잡은 바벨론에게 니느웨이를 빼앗겨 제국 아수르로서의 생명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아수르의 공격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타이 대군의 무서운 공격 때문에 바벨론은 독립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스키타이가 바벨론 쪽으로 돌아서자 근동의 패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는 겨우 하란으로 소수가 옮겨가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느고 왕은 니느웨이를 빼앗기고 하란으로 수도를 옮겨 명맥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던 아수르와 니느웨이까지 차지하고 고대 근동의 핵으로 떠오른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바로느고는 하란으로 올라가 일단 아수르 왕을 치고 아수르의 남은 군대를 차지해 애굽 군대와 연합한 다음 바벨론으로부터 니느웨이를 되찾은 후 오히려 아수르의 모든 것이 바벨론이 아닌 애굽의 차지가 되게 하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때문에 바로느고가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유브라데 강으로 진격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요시아 왕은 곧바로 애굽의 바로느고를 치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그 전쟁터가 바로 무깃도였고 치열한 전투 끝에 요시아 왕이 전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이 죽자 남유다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무깃도에서 어이없이 남유다와의 치열한 전쟁을 벌인 애굽은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갔으나 느니웨 탈환에 실패합니다.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여력을 모두 잃은 바로느고 왕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느고는 요시아 왕에 이어 이제 7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된 남유다의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끌어가고 대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당시 여호아스의 왕은 23세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리고 애굽은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압박했던 것이지요. 여호야김은 왕이 된 대가로 애굽의 은과 금으로 조공을 바칩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러나 근동의 새 주인으로 등장한 바벨론의 압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압력으로 3년간은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압력이 더 거세지자 이번에는 또다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서지요. 그러자 여호야김 왕 4년째에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어서 남유다로 진격해 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열왕기하 24장 7절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선행학습 애굽과 성경 무깃도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애굽의 멸망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